하나도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13번 함께 반항하십니다.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 받은 경우 60일 내 환지 처분하여야 한다. 시행자가 지정권자라고 하면 준공검사 받을 필요 없죠. 바로 공사 완료 공고하고 60일 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시행자가 지정권자다 이 말 보게 되면 준공사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공사 완료 공고 후 60일 그리고 시행자 지정권자 아니다 이 말 나오게 되면 준공공사 받은 날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공고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진행합니다. 3번입니다.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날. 다음 날. 이게 다음 날이 참 사람 잡긴 잡는데 이 말은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은 환지로 예, 환지. 이제 이해되신 거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4번입니다.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의 전속, 전속 동그라미 없습니다. 환지 처분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행정상 재판 처분이란 말 보고 전속이란 말 보게 되면 환지 처분에 영향 안 받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환지 계획에 정해 환지 계획에서 환지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끝나는 때 소멸한다. 권리 소멸은 환지 처분 끝나는 날. 권리 발생은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답을 3으로 해 놓습니다. 14번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3번만 봅니다.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준공검사 받은 후 60일 내 환지 처분하여야 한다. 지정권자 시행자면 준공검사 할 필요? 준공검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정권자. 자기가 자기의 강사 끝난 것을 준공검사 한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의 시행자 나오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 후 60일 내 환지 처분한다. 그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15번입니다.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공사 끝낼 때 지시 없이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14일 이상 공람시켜야 한다. 공람에 관한 기간은 14일입니다. 2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3번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4번은 준공공사 받은 때부터 60일이라는 말. 지정권자 시행자인 경우는 공사 완료 공고 있은 때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한다. 그리고 5번입니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된 날 소유권 취득한다. 권리 취득은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한 날에는 권리 소멸하고 다음 날에는 권리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은 항상 다음 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땅은 환지와 보류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보류지는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냥 보류지와 채비지로. 특별히 보류지와 관련되어 도시발 사업 시행하게 되면 초창기에는 학교 중에 초등학교는 만들지만 학생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5년 심는 뒤에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고등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보류지로 분류하게 되고 환지 계획에 정한 교육청에서 해당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류지와 관련되어서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반면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그래서 채비지란 말 나오게 되면 시행자 소유권 취득하게 되고 보류지에 대해서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16번입니다. 환지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행자는 귀하게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해 환지 예정지 신청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환지 예정지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사항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도시개발구역에 죄다 농경지라고 하면 사람 거주하는 곳이 없다고 하면
환지 예정 지정이 필요 없는데 이곳에 사람 사는 작은 동네가 있다고 하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사람 살고 있는 것을 그냥 밀어버리기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 동네 마을 있다고 하면 이들이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받을 땅을 미리 개발하고 이 사람들을 환지 받을 땅 공사 도중에는 환지 예정지랍니다. 그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이 사람들을 이주시키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에 장애되는 것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도시화 사업 필요시에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지정한 제도가 아닙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 예정지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환지 예정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뭐가 된다? 환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의 환지나 환지 예정지나 환지나 모두 똑같은 장소라는 것만 이해해 놓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환지 예정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사항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3번, 4번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제비지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된 날 소유권 취득한다. 두 군데 틀립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 발생은 항상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고 제비지는 시행자가 소유권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제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그리고 환지 처분 공고된 날 소유권 취득합니까? 다음 날입니까? 아주 친절하지 않으십니까? 두 군데나 틀리게 해놨는데. 예,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환지 처분 효과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이제 이건 이해되시죠? 이거면 훌륭하십니다. 2번입니다. 환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의 전속 준호수입니다. 된 것에 대해 영향 미친다. 전속이란 말 보게 되면 영향 미치지 아니한다. 이제 못하는 거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3번입니다. 지역권은 도시화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끝나는 때 소멸한다. 권리 소멸은 환지 처분 공고 끝나는 때. 대신 지역권이 존속이란 말 보게 되면 종전토지에 존속하는 겁니다. 행사할 이익 없어진 경우에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끝나는 때 소멸한다. 권리 소멸 관계를 파악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제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그리고 5번입니다.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확정된다. 맞습니다. 다음 날이란 말 보게 되면 확정. 그래서 17번은 답을 2번을 해놓습니다. 18번 그냥 지나갑니다. 18-1입니다.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화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행자는 준공 검사 받은 후 60일 이내 지정권자에게 환지 처분 신청해야 한다. 시행자는 준공 검사 받은 날부터 며칠? 60일 내? 직접 환지 처분하는 것이지 신청한다? 틀립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개발 구역이 둘 이상의 환지 계획 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환지 도시개발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해야 한다. 구분한 것은 분할 사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분할 사업했다면 분할된 곳곳마다 보류지를 따로 책정하는 것이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끝에 없다란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아무 생각 없이 틀린 질문이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공법에서는 없다라는 말 보게 되면 19번 틀린 질문으로. 2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에 조성되는 가격은 개별 공시가란다. 공법상 공시가라 말씀은 맞다 틀리다. 그럼 되십니다. 대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이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한다. 그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토지평가협의회 기억난다? 예,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 임차권자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 소유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 지정되면 환지 예정지의 사용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사용 소유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의 사용 소유한다. 환지 예정지의 사용 소유하는 겁니다.
지금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 말로 보면 틀립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되면 환지 예정지 사용 수익권이 모두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약속하였습니다. 환지 명세란 말 보게 되면 앞에는 필지, 청산 대상이란 말 보게 되면 필지 권리.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나는 할만하다? 예, 못해 먹겠다. 19번 청산금만 보고 개발법은 끝내시게 될 겁니다.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청산금 찾으셨죠? 틀린 건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보게 되면 청산금은 이자 부치더라도 분할 교부할 수 없다. 공법상 없다는 말로 오면 19번 틀린 지문 치사하다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해 줄 것이 있는데 5번입니다. 청산금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한다. 우리가 민법에 청구권과 관련된 소멸 시효 기간은 10년이지만 상법을 적용했을 때는 5년. 그 상법보다 더 특별법에 해당되는 게 공법이거든요. 공법에서는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이다, 5년이다. 5년. 그래서 청산금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 공법상 권리는 모두 5년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발전권만 함께 보십니다. 우선 1번 찾으셨죠?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1번 준도상환할 수 있다. 1번 맞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2번입니다. 시도지사는 도시발전권 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발전권 상한은 3년부터 10년 범위 내 조례로 정한다. 하나 알아줄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면 5년 만에 끝나고요. 환지 방식으로 행하면 10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채권 상환 기간은 5년부터 10년입니다. 수용 방식은 몇 년? 5년. 환지 방식은 몇 년? 10년.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그렇게 기억해 놓아야 됩니다. 5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이제 우리 요약집 잠깐 봐주십니다. 76페이지 찾으셨죠? 도시개발채권 발행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인 지도지사는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계획서사업, 도시군계획서사업 동그라미 놓습니다.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개발 채권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지목되인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있을 때 그것 매수 청구한 것입니까? 수용 청구입니까? 수용 청구이기 때문에 현금 보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방자치단체에 돈 없을 때, 현금 없을 때 채권 발행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익이다? 이익 아니다. 이익입니다. 지금 당장 현금 지급하기 전에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게 되면 이것 이자율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현금 지급하는 것 대신 토지 소유자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채권 발행하면 지방자치단체 이익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하는 목적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자금 조달 목적입니까? 매수 청구와 관련된 보상금 지급 목적입니까? 보상금 지급 목적입니다. 반면 도시개발 채권의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재원 조달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관련된
재원 조달 목적으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얘는 뭐 할 목적? 보상할 목적. 얘는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재원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앞에 뭐로 시작합니까? 도시로. 그래서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하고 도시개발 채권도 무엇을 시작합니까? 도시. 그래서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3기 신도시 지정을 함께 보셨는데 그 3기 신도시는 보통 10년에 한 번씩 또는 20년에 한 번씩 신도시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도 거의 10년에 한 번 적용하거든요. 법 개정 자주 이루어진다? 거의 안 된다. 거의 안 됩니다. 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같은 경우는 매년 몇백 건씩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법은 자주 바뀌는 반면 개발법은 거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은 10년 전에 손 한번 대고 이후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2010년까지는 대도시에 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시개발 채권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 분명 도시개발법의 지정권자,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지도지사 대도시장인데 채권 발행하는 자는 대도시장 빠진 누구만? 지도지사만. 얘는 법이 거의 안 바뀌기 때문에 대도시장 들어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바뀌어서 그냥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공법상 채권은 이 두 가지 외 토지상환채권과 주택상환사채가 있는데 그때는 시행자가 발행하는 겁니다. 주택상환사채는 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반면 도시를 시작하는 이 두 가지 채권만큼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챙길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여기 도시개발채권 발행함에 있어서 인구가 10만 20밖에 안 되는 공주에서 지하철 놓겠다고 도시개발채권 발행하면 그 지하철 사업은 성공한다 적자이다. 적자입니다. 그러면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군 계획설 사업 위에 도시개발 채권 발행하게 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 부도 파산이 예상되거든요. 지방자치단체 부도를 관리하는 행정청은 국장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행정안전부 장관.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 발행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은 때만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합니다. 얘는 누구의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이거 지방자치단체에게 절대 유리하거든요. 자기에 유리한 것은 부담 안 되기 때문에 누구의 승인 받을 필요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데요.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채권과 관련된 상환기간은 3천 가지고 환갑 산치했고 이거 가지고 칠순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환기간 몇 년? 10년. 반면 도시개발 채권은 수용 방식일 때는 개발사업과 관계된 재원 조달 목적이 있기 때문에 5년부터 환지 방식이라면 몇 년?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을 결정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발 채권과 관련되어서는 원금에 대해서는 청구권은 5년. 그리고 그냥 우리 할머니 때 외정 때 성함은 끝에 자자로 끝나는 분이 참 많았거든요. 나는 아사꾸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다. 아사꾸 조자 아침 조에 예, 그래서 그때 그분이 친구분들은 이 자자 쓰시면 이분도 여자분이시고 친구들은 다 여자분이실 거고 친한 친구면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고 이분은 여자분이고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개발채권과 관련되어서는 원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는 5년이고 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시면 되는 것 같은데 부족한 게 많지만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올해쯤이면 도시발채권 다시 한번 낼 때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저렇게 보십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바로 3번 찾으셨죠. 도시발채권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수용방식은 5년. 한지방식은 10년.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그리고 소멸시효와 관련되어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그리고 3번입니다. 수용방식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경우 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 체결한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4번.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기명, 무기명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토지상환채권과 주택상환사채는 상환이라는 말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으로 원래 살 것보다 더 많이 구입한 자는 중도상환 해야 되죠.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그냥 중도상환은 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누구 승인받아야 된다? 행정안전상환 승인받아야 된다. 상환기간은 5년, 10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소멸시효와 관련된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충분하실걸요?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4번, 5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4번, 5번 비용 부담과 감가 보상금에 관한 사항인데 얘 10년에 한번 시험 나옵니다. 근데 10년에 한번 나올 걸 꼭 할 필요 없다. 그냥 제 생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법을 함께 반항하시는데 잠깐 얘만 봐주십니다. 집에 일찍 가시려고 그랬죠. 우리 1단계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셨는데 얘는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다. 동시에 이루어진다.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 지정권자가 구역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토지의 가격이 그냥 오르는 것입니까? 급등하는 것입니까? 급등. 녹관농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거나 공모전 실시했거나 조상공이 전체 면적의 얼마? 주상공. 주상공. 3개니까? 30%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아 그래야지 70% 이상이 녹관농자이겠죠. 나는 저런 거 잘 모르겠다. 그냥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하는 때입니다. 주상공원 전체 면적의 30% 이하일 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면 개발계획에는 17가지가 포함돼야 되는데 저 17가지 내용에 지구단위계획은 있다 없다.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 내용이지 개발계획 내용 절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 어디?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 17개 중에 구역 지정 후 천천히 포함될 4개는 박수하면 임손 박수 무당이라 생각 안 하시는 거죠. 박수하면 임손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설 설치 비용 부담에 관한 계획 수용 사용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수용 사용 대상의 권리 세목 고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박수의 수는 수용 사용 임은 임대주택 수는 순환 개발 이 네 가지는 항상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사업 시행 방식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그 사업 시행 방식으로 환지 방식을 다루게 되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만약 환지 방식으로서 시행자가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는 동의받을 필요 있다 없다 이런 거 있긴 있었거든요. 국가 지방 자치단체는 토지 소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개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얘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시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것 주상공은 얼마? 30 이하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 내용이지 개발계획 내용 아니다. 박수하면 임순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하는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는 동의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이런 거 본 적? 모른다. 나중에 다시 한번 요약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지정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일정한 면적 요건과 개발 여부를 확보해야 됩니다. 다만 면적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기출문제 출제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 수립되지 않았다면 어디만? 자개만. 자유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취계지 균형 기억난다.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 이러한 때는 면적, 개발 여부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원칙 시도이사 대도시장이지만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 나는 천국이 기억난다. 천국이는 알바천국. 그래서 천지지변 국가도시개발사업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이 두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로서 협의 성립되지 않는다면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요청 제안 누가 한다. 중앙만. 중앙행정기관장, 공공기관장, 정부출연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정도 이상의 도시발 사업 하고자 한다면 다음번에 제가 한 장짜리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대신 그렇게만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100만과 관련되어 2개.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해야 된다. 도시발 구역이 100만 이상일 때는 누구랑 협의할 것? 국장과 협의할 것.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적?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나는 취지 기억난다. 지락주가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로 결정 구이된 것으로 본다. 얘는 예외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은 수용 방식의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고 환지 방식의 경우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해제된 것을 본다. 그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말도 기억나시죠? 그냥 나중에 천천히 하시면 위안성 상태일 때 구역 지정하고 몇 년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왜 3년입니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하고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 계획은 몇 년 안에? 3년 내 인가 받아야 되는데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자와 실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시행자는 당연 시행자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두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면 누구?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 대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수용 방식도 사업 시행자 될 수 있고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데 조합은 누구만?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만 시행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자를 토지 소유자나 조합 대신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나는 A병동만 안다? G병동도 안다? 나는 A병동만 안다? 여기 종합병 가면 A병동도 있고 B병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G병동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길 개발계획 수립고시 후 조합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1년 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병은 병행이죠.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하는 경우 동은 국공인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에이 제발 여기만큼은 다른 데 다 포함하는데 여기만큼은 제외한 면적 2분의 1. 다 여기 빼고는 다 버전 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인데 여기만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시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지병동 다른 거 몰라도 그냥 지병동만. A병동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시행자 변경에 관한 내용 함께 보시면서 나는 1실 2착 들어본 적? 표정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있다.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토지 또는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구실부터 1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 인가 받고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한다. 부도 파산이라는 말 기억나시고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 인가 취소라는 말 함께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대행 위탁 신탁 대행은 누가? 공공이 설계 분양에 대해 주택건설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대행이라 하고 위탁은 시행자가 누구에게? 공공에게 철도 공사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 하며 신탁은 민간이 신탁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지정권자의 승인받아야 되는 것은? 역시 함부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함부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조합과 관련되어 항상 행운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몇 명? 7명이 토지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차 잘 아시는데요. 국공지 포함한다? 빠진다? 포함. 여기만 지병동만 지병동만 빼고 어디 지병동 어디에 있습니까? 지병동만 빼고 나머지는 다? 포함. 지정권자의 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함으로써 조합이 설립되게 됩니다. 이런 방법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에는 임원과 총회와 조합원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 임원과 관련된 딱 하나 기억하게 두 가지 기억하게 있습니다. 임원이 되고자 한다면 토지소유자 해야 되는데 결격사유 없어야 됩니다. 만약 결격사유 발생하게 되면 당연 자격 상실한다. 다음날 그거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의결하게 되는데 50인 이상의 경우는 대운에 들 수 있거든요. 나는 정하나 게임에 잘 기억한다. 뭔지 모르지만 정하나 게임입니다. 정관 변경, 환지계획 변경, 개발계획 변경, 임원 선임, 해임, 그리고 해산. 사업 완료로 해산되는 경우는 총회 결류 필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정하나 게임에 기억한다. 그리고 조합원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조합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강제조합 되는 것이죠. 면적 관계없이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 가진다? 면적에 관계? 없이. 잘하시는데.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딱 하나만. 주민 공람한다 안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 안 한다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과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후 1년에 수립하는 기반설치계획 개발법의 실시계획은 주민 공람 절차 없는 행정계획 딱 세 가지. 저는 많이 했는데 저 혼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 방식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딱 두 가지만 하고 맙니다. 토지 상환 채권과 원형지. 여기 토지 상환 채권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를 지정권자의 승인받아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고 발행 규모는 3분의 1이다, 2분의 1이다. 원형지는 3분의 1, 개발 채권은 2분의 1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상환 기간과 관련되어서는 따로 정하면 없습니다. 언제 사업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자율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한다? 발행한 자가. 그리고 이 토지 상환 채권 가진 자에게 토지 건축물을 교부함에 있어서 방법은 경쟁, 입찰, 추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그리고 원형지와 관련되어서는 도시발구역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1까지만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공급받는 자는 국가, 지방타단체, 정부투자기관, 공모전에 당선된 자 이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학교, 공장 만들겠다는 자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공급가격은 시가로 공급한다? 협의로 정한다. 협의로 정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매각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최대 10년.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매각 제한 적용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다. 잘하시는. 알겠습니다. 여기만 여기만 아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환지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시군구청장이 관할 관청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특별히 증환지, 감환지, 적응환지 하는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는데 환지 부지정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임차권자 순자 한다면 임차권자의 동의 받아야 되고 과소토지라고 하면
토지서에 잘못됐기 때문에 동의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환지 계획 작성한 것을 환지분 공고 다음날 환지 취소록 돼 있거든요. 환지 처분 절차와 관련되어 만약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공고일입니까? 준공사입니까? 그냥 시행자는 준공사 받은 날부터 60일. 시행자인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지정권자인 시행자의 경우는 공사 완료 공고 후 60일 내 환지 처분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지 처분과 관련되어서는 환지 계획에 정한 환지는 환지분 공고 다음날 환지로 본다. 종전 토지로 본다. 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지 처분과 관련되어서는 권리 소멸, 권리 발생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오셨는데 특별히 행정상 재판 처분으로 전속하는 것은 환지 처분에 영향 미치지 아니한다. 지역권과 관련되어서는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행사할 이익이 없다. 이 말 나오면 환지 처분 공고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권리 발생, 환지 처분 공고 종료하는 때는 권리 소멸. 그러시면 되는데 청산금은 환지분 공고 다음날 확정되고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5년. 도시개발채권은 누가 발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누구 승인받아야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 수용방식은 5년. 환지방식은 10년. 그러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원금은 5년이고 이자는 2년이고. 그러면 대신 별로 부족한 게 많지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비법은 아마 제가 몇 문제 안 풀고 바로 건축법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정비법은 그냥 잘 찍는 것도 방법입니다. 몇 문제만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